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제 박민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과 혼 20번째 시간 야고보가 말한 것이 과연 혼의 구원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린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존의 사회를 보셨던 윤주일 목사님이 몸이 좀 아프셔서 오늘만 우리 참여 전사님이 앞에 사회를 봐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윤주일 목사님 빨리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성내천 가까이 지금 좀 몇 년째 살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봤는데 성내천에서 축제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역 물건들도 팔고 음식도 팔고 또 달고나 해서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가시면 또 가는 길이 내리막길이어가지고 가기 편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으시고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으로 영과 혼 20번째 시간 야고보가 말한 것이 과연 혼의 구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근거로 해기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영만 거듭났고 혼은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혼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에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혼도 거듭남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혼이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혼이 구원받는 것, 혼이 거듭나는 것을 성화라고 정의를 해요. 그렇지만 성화란 이미 거듭난 영혼이 이미 거룩해진 영혼이 자라나는 것임을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이 과연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보니까 너희 영혼을 할 때 영혼은 푸시케로서 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근거하여 케네세기 목사님은 거듭날 때 영만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지 않았으므로 혼도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세요. 그러나 그래서 성화가 곧 혼의 구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해기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기 목사님이 이 구절을 오해하신 것이에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이 구절에 나오는 구원은 단지 성화가 아니다. 먼저 성화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의 구원 즉 또 하나의 구원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의 구원이 따로 있고 혼의 구원이 따로 있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화는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자라가는 것을 말할 뿐이지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의 구원은 단지 혼의 구원을 뜻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렉 모티어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본문에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 부정가근은 심어진 말씀이 실제로 일상적 체험에서 구원을 명확한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고 주장,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해기 목사님도 이 구절의 구원을 성화, 즉 현재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현재로 보지 않고 미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나갈 궁극적인 구원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어 이렇게 썼어요. 야고보는 영혼의 구원을 제시한다. 구약 성경의 용례에 따라 영혼은 단순히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고 구원은 미래의 일로 간주된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날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 외에도 고든 캐디, 댄 맥카트니, 피터 데이비스 등 다수의 학자들이 이 구절의 구원을 미래의 구원,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라고 그렇게 보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의 구원이 현재나 미래의 구원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원 전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전체의 서정을 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이그 블룸버그는 이렇게 주장해요. 심어진 말씀은 계속적으로 구원할 수 있다. 부정과거, 부정사인 구원하다는 전반적인 것 혹은 사실 혹은 사실 확인적인 것으로 구원의 전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분되지 않은 전체라고 본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처음 관계를 맺었을 때부터 종말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충분히 우리를 유지하고 성숙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 구원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부정과거 부정사예요. 부정사는 시제와 상관없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구원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으로 뭐뭐 할 하니까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돼 있다고 미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부정사이기 때문에 시제와 상관없기 때문에 과거의 구원까지 해서 전 구원을 포함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존 메가드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한다는 이 구절의 가르침은 첫째로 우리가 처음에 받은 구원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칭이나 중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은 그분이 베푸시는 진리의 지속적인 원천이 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고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구원, 궁극적인 구원, 영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그 구원이 계속 더 성장하며 번성하게 하고 마침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충만한 영광의 최종적인 상태 가운데로 이끌어간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칭의를 말하고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있다. 성화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마침내 영원히 구원받은 상태, 궁극적이며 완전한 구원의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구절에 나오는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서 말씀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말씀에 나오는 구원은 현재 구원, 성화를 말하는 것이다. 해기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구원은 미래의 구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일부는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 구원의 어떤 구원의 어떤 여정을 전체를 뜻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것이 옳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석과 씨름함의 연구한 결과 마지막 견해, 그러니까 구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구원을 다 뜻한다는 것이 그 견해가 옳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구원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미 거듭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구원 즉 중생이 아니라
성화나 영화와 관계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구원할 바에 사용된 헬라어가 동부정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사이기 때문에 부정사는 시제와 무관하고 문맥에 의해서 그 의미가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서 구원할이라고 했다고 또 앞에 18절에 이미 거듭남을 얘기하고 이미 구원받은 신자에게 전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과거는 배제하고 현재와 미래의 구원만을 뜻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 단어가 부정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능히 구원할 바에서 능이라는 단어 때문에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가 아닌 현재나 미래에 구원할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상관없이 어떤 구원이든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과거의 구원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에 의하면 현재나 미래에 대한 구원으로만 보이지만 그 전에 심어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할 수 있는 그 이 말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심어진 말씀,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된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의 구원이 지금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포함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나오는 구원은 단지 성화, 혼의 구원, 현재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해기 목사님처럼 현재의 구원,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성화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영만 구원받았고 혼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해 보니까 영혼을 구원할, 영혼이 원해 보면 혼, 푸시케니까 이미 구원받은 신자에게 영혼을 구원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은 구원받았고 이제 혼을 구원받아야 되구나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실제로 현재의 구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구원을 뜻한다고 보는데 근데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문맥을 살펴서 보면 단지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의 구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전 여정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둘째, 이 구절에 나오는 용어는 단지 혼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절대 혼의 구원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무엇을 살펴보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이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혼의 구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 영혼은 단지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1절이 혼의 구원에 대해 쓴 것이 아니라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미 설명한 대로 이 구원이 단지 성화가 아니라 구원의 서정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구절에 나온 영혼 역시 단지 혼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뜻해요. 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을 일치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토마스 멘토는 이 구절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너희 영혼, 너희의 육신과 영혼, 너희의 존재 자체라는 뜻이다. 야고보는 영혼 구원이라는 말로 영혼과 육신을 포함한 사람 존재 전체의 구원을 뜻했다. 즉 중요한 부분이 전체를 대신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영혼과 육신을 포함하는 사람 존재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란 중요한 부분, 사람이 혼과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그 영혼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존재 전체를 대신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했지만 단지 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더글라스 문은 이렇게 썼어요. 구약 성경의 용례에 따라 영혼은 단순히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고 구원은 미래의 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이 단지 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 전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터 데이비스 또 아까 살펴본 것처럼 크레이그 블룸버그 또 댄 맥카트니 등 이런 세계적인 주석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해요. 이처럼 이 구절의 영혼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뜻한다고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구절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이 비슷하게 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 구절에서도 영혼을 보면은 혼을 뜻하는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1장 21절, 야고보에서 나오는 1장 21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5장 20절에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해서 이게 혼의 구원, 즉 성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오히려 구원을 받는 것, 칭의, 중생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혼의 구원, 성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야고보서 5장 20절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의 영혼이 누구냐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데요. 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하는데 이 그의 영혼이 누구냐. 먼저는 첫 번째는 진리를 떠난 죄인을 돌아서게 한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어떤 영혼을 돌이키게 한 사람의 영혼을 뜻한다. 또 하나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된 영혼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서게 된 영혼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둘 다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의 모든 학자들이 후자, 미혹에서 돌아서게 된 자의 영혼을 뜻하는데 의견을 일치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단 사슬에 미혹된 자들에 대한 구절이에요. 즉 그대로 두면은 멸망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된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칭의나 중생, 진짜 구원받는 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 혼을 구원한다는 말을 썼지만 그 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이렇게 하는 그거, 칭의와 중생을 뜻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의 구원을 얘기했다고 성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장 20절에서 혼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이 성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중생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1장 21절에서도 혼이라는 단어, 푸시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구원이 나오니까 혼의 구원, 그래서 성화를 뜻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히브리스 10장 39절과 또 벨르도전서 1장 9절에도 혼을 사용해서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스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도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푸시케가 구원받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 두 구절에서도 구원은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 즉 궁극적인 구원을 뜻하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것이 성화와 관계에 있는 혼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중생은 영이고 성화는 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칭의받고 중생받을 때는 영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화되어 가는데 그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옳지 않고 가능하지 않는 주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이 결합되어서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지 영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혼이 아니라 영혼이 자라는 것이 성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나오는 혼이라는 단어만 보고 그것을 혼의 구원으로 보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걸 다시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한다면,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이 구원을 받고 혼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육체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단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해서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성경에 보면은 거듭날 때에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혼이 거듭난다는 표현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난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 영도 혼도 단지 영을 뜻하고 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는 영,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영이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영만 떠나고 혼은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또 어떤 구절에는 사람이 죽을 때 혼이 떠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또한 혼만 떠나고 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혼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 그 의미는 영혼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해서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폈어요. 그런데 영만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혼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혼이 거듭나는 것, 혼이 구원받는 것이 성화라는 거죠. 예. 다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의 구원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앞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너희 영혼을 구원할 이렇게 표현하니까 구원받았는데 영만 구원받았고 혼은 구원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혼이 구원받는 게 성화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논리를 펼치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혼이 거듭나는 부분을 혼이 구원받는다는 구절들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혼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영혼, 그 사람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고 또 이것은 더 방금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것은 거듭난 영혼이 또 어떤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거듭나는 것, 칭의와 중생을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네 그렇고요. 네, 네 담임 목사님 어제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론만 알면 된다고. 네, 다 중간에 잘 몰라도 어쨌든 그 말씀의 뜻은 혼이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분별보다 변화를 앞세웠는가? 이 지금 앞에 첫째, 둘째 살펴는데 이거는 좀 더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위 안에 있냐면 이 세 번째와 해당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정말 영만 거듭났는가 했고 그리고 방금 시작할 때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이 과연 혼의 구원인가가 두 번째였고 지금 그새 세 번째 바울은 왜 분별보다 변화를 앞세웠는가? 케넷 세기 목사님은 성화를 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는 야고보서 1장 21절과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해기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서 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이 말씀대로 많이 이렇게 노력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해기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혼의 구원을 주장하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이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는데 장애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변화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분별해서 행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라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존 스토트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울은 이렇게 대답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는 오직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 즉 식별하고 평가하며 순종하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변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새로워진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소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그것에 의해 점차 변화되어 간다. 존 스토트가 이 세 단계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 마음이 새로워진다. 둘째,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점차 변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어이가 없게도 지금 성경과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분별해서 변화되라라고 하는데 성경은 보니까 변화받아서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스토트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지만 이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분별이 아니라 변화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왜 변화가 먼저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이 구절의 의미가 궁금했기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번 기회에 이 뜻을 꼭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요 주석들을 다 읽고 또 밤에도 또 새벽에도 이 구절을 묵상하며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답을 찾지 못하셔서 그래서 주요 주석이 아니라 잘 읽지 않는 주석들 그것까지 다 찾아서 읽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에서 단서를 얻게 되셨어요. 먼저 이 구절에 나오는 변화가 단지 마음의 변화인가 아니면 행동의 변화인가를 놓고 고심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슈트워트 올리오트는 이렇게 썼어요. 이 일은 단순히 외형적인 어떤 생활 스타일을 채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정신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우선 달라져야만 외형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또 브루스 바톤 외 3인도 이렇게 썼어요. 신자들은 안에서 밖으로 철저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또한 그 변화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시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쓰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석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까지는 포함하지만 행동의 변화까지 포함하지만 마음의 변화에서 출발하며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톰 홀랜드의 로마서 주석이었습니다. 그 책은 담임 목사님이 오래도록 궁금하게 여겼던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오래전에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을 옳게 분별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절에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나와요.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은사들을,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3절 이에 보면은 이제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해석이 맞는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톰 홀랜드는 그의 톰 홀랜드는 이 주장이 바르지 않다고 다음과 같이 일축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묘사한다. 신자 각 개인을 향한 온전한 계획이 있다는 바울의 확신을 의미한다고 일부 사람들은 해석한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 같은 분들 말하는 게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이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 진술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다. 소마타 히몬, 너희 몸을 드리라는 바울의 근거를 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분명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내용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도 등장한다. 이 편지들의 대상이 개인이 아닌 교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분명 집단적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개인에 대한 은사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행해야 되는 그런 집단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주장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후에 톰 홀랜드는 연이어 한 설명들을 했는데요. 그 설명들이 목사님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톰 홀랜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삶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종종 눈에 띄지 않는다. 대중문화, 미디어, 과학, 비신자 가정, 친구 및 동료들을 통해서 가치가 확산된다. 이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그 가치는 소리 없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켜요?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톰 홀랜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어요. 바울은 교회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표현을 하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과 대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교회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기이 여기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시각을 재발견한다는 의미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 재앙을 즐기는 사람들. 근데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상실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마음은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들과 반대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상실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홀랜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로마 사회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까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담임 목사님께 결정적인 힌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루스 바톤 외 3인이 한 이와 유사한 말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 가장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더욱 그리스도처럼 되면 그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더 마음에 품게 되면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하게 되겠죠. 그들이 변화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행하기를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늘 쉽지만은 않으며 모든 사항에 대해 일련의 법이나 규칙들로 그 뜻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더더욱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려고만 한다면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할 때라야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 뜻을 알고서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더 어려운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좀 더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호한 부분들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들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은사, 개인의 사명, 개인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된 마음을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담배를 펴라 피지 마라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의 문화와 시간과 지역이 전혀 다른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겪는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사업을 하든 뭐 어디에서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잡힐 것이에요.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야 할 더 까다롭고 모호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근세자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또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에게 조세를 바쳐야 되는가? 바치지 말아야 되는가? 또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상 제물을 피하기 위해서 채소만 먹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가도 되냐 가지 않아야 되냐. 물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물건을 살 때에
이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을 밖에다 파는데 이 물건을 팔 때 이 물건은 제사에 지낸 음식입니다. 뭐 이 물건은 이 음식은 바알에게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뭐 제사를 지냈던 음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고기를 파는 거죠. 음식을 파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음식을 사 먹을 때에 이것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야채만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고기가 먹고 싶어서 가서 고기를 사와서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바알의 어떤 뭐죠? 바알의 제사상의 표현이 이상한데요. 하여튼 바알의 그게 올려졌던 음식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것들의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그 순간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장성한 자들만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뜻이에요. 한편 로마서 12장 2절과 함께 또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단단한 음식은 이 장성한 자들이 먹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장성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자들을 장성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장성한 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 보통 성숙한 자,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를 장성한 자라고 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희 집에 7살, 8살 아이들이 있는데 훈계를 할 때 물어봅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니 아니면 잘한 것이니. 그러면 그 아이들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로 히브리스에서는 장성한 자가 그런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장성한 자라고 했으면은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이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선악 분별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아이들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람을 때려야 되는지 때리지 말아야 되는지,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그죠? 뭐 살인을 저질러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힘들게 씹을 필요가 없고 그저 삼키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은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유의 말씀, 이런 단단한 음식을 이해하려면은 14절에 보니까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야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장성한 자는 단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선악 분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적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지각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뭐 이렇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젖은 먹고 삼키면 소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단단한 음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해야 됩니다.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김나조인데요. 네. 어려운, 잘 못 읽겠네요. 네. 뜻이 뭐냐면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한 음식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각을 열심히 사용해서 이해하려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설교도 그래요. 어떤 설교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런 류의 설교가 있죠. 근데 지금 담임 목사님 하고 있는 설교는 분별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각을 사용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열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처음에는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너무나 이렇게 익숙한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야, 그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분별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말씀도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오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장성한 자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가? 선악을 분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너무나 쉬운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도 기본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의문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각 부족하지만 지각 머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는 애를 쓰려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연단의 과정에서 아, 이 뜻이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뜻을 이해했으니까 여기 나와서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단한 과정을 통해서만 선악,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죄다 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에요. 낙태는 잘못된 것이다. 뭐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딪히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앞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는 거예요. 왕.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각 사람 사람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말씀과 실험하고 말씀과 그것을 계속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A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B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지식과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 두 번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진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찾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말씀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이제 12장 2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게 되셨을 것이에요. 오늘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든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해서 좀 더 쉽고 또 그런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 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제일 먼저는 정말 영만 거듭나는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혼의 구원인가? 그래서 성화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성화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왜 분별보다 변화를 먼저 앞세웠나?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된 자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과 실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실험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카페에 보면은 많은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사항들 저런 사항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불신자하고 같이 동업을 해도 되는가?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불신자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이 말씀이 내가 이 불신자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가? 예, 그런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뜻인지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뜻이 무엇인지. 예. 또 이미 담임 목사님이 하신 설교도 있고 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신앙서적들이 있으니까 단지 그 단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그 문자만 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하면은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이 해도 되죠. 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자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진짜 이단처럼 어디 섬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끼리 살아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실제로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해서 아 그게 끝이 아니구나. 그럼 그분이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해나갈 때 단지 불신자하고 동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없습니다. 나 혼자 정직하고 나 혼자 바르게 나 혼자 바르게 한다고 해서 또 내가 바르게 사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하고 연계되어서 이렇게 동업을 하니까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거짓말로 영수증 좀 끊어달라. 이번에 뭐 세금 이걸 하는 좀 해달라. 다 해준데 왜 당신이 해주지 않냐.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정직하게 한다 했을 때에 그런 것이 끊어지게 되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럼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예, 뭐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지 불신자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답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면서 실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잠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실제로 막 금식기도 하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셨다. 그리고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또 그렇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선택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뜻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허락해주는 상황에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잘못 선택했을 때는 실패만 경험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란 제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 가운데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 다윗을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온전에 대해서 다윗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다윗 근데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그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최선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잘못 선택하고 한번 실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못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나 봐. 이제 나는 하나님 뜻에서 이제 완전히 멀어졌나 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실험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험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혹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한번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나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어떤 특별한 부분에서 혹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꼭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근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상경 가운데에서는 나를 선택하고 나의 고집을 선택하고 나의 자존심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살아오던 평판을 선택하고,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 속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이유와 많은 명분이 있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충분히 설명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상대편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양심,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잘못된 것을 우길 수는 없어요. 계속 마음에 부대낌이 남고 계속 마음에 그런 것들이 남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내가 계속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계속 어떤 이유를 대고 그러면은 그 부대낌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정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분명히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먼저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정말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롭게 되는 하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살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들을 살핍니다. 나의 중심들을 살핍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나의 동기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끼치는 나의 내면의 사람, 나의 영혼을 살피며 나아갑니다. 나는 정말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어떤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입술로는 그렇게 거절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으로는 그것을 누리고 내가 마음으로는 그것을 갈망하고 내 마음으로는 그것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세속적인 마음들, 세상적인 마음들, 하나님 그런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살아내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완고한 고집이 있다면, 하나님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 그런 본능적인 자기 방어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기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잘못된 말을 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중심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누구나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 그 삶을 아시고 살아온 인생을 아시고 신앙의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어떠한 상처가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누구나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그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온전히 모든 마음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은 붙잡고 실험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발버둥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발견하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구체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 장성한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내가 훈련하고 연습함으로써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